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분위기가 시종일관 좀 무거웠는데 그래도 이 두 분과는 잔잔한 미소라도 좀 띄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힘내면서 인사드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한마디. 오늘 저를 이쪽에 앉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오늘 자리 바뀌었는데 이유는? 오늘 사진을 찍는데 이쪽 자리가 더 안 나오나 봐요. 노 변호사님의 명령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을 위해서 제가 이쪽에 앉으라 그래요. 제가 이쪽에 앉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저는 시키엔저를 할 뿐입니다. 아, 두 분이 오셔야지 그나마 좀 웃을 일이 생기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청취자 게시판 오늘 뜨거워요. 오프닝 할 때부터 뜨거웠어요. 그 이유는 노 변호사님, 네네. 차명진 의원하고 조금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같이 출연도 하시고 네, 패널로. 차명진 전 의원은 왜 오늘 그런 말씀을 트위터 SNS에 올리신 겁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일단 몰라요 제가. 아 모르셨어요? 어제 밤에 방송하고 각자 찢어져. 각자 어제 밤에도 같이 하셨어요? 네, 어제 저녁 방송 같이 하고 각자 집에 갔고요. 그다음에 오늘 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했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럼 네. 노 변호사님하고 헤어진 다음에 바로 올린 SNS 같아요. 한 8시쯤에 올렸으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동병상련의 심정을 이용해서 뭐 찜쪄먹고 헤쳐먹고 뼈 발라먹고 징글징글하게 헤쳐먹는다라는 말 뒤에도 길게 썼다가 지금은 삭제한 상태인데 SNS에 그렇게 올렸어요? 예, 지금 뭐 상당히 분노에 뭐 지금 문자들도 많이 오고 일부러 그러셨는 건가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세월호 연대 측에서는 그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분란을 노이즈 마케팅식으로? 뭔가 정치적인 어떤 쟁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정도로 이게 좀 아니 그분이 비합리적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매번 비합리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생각보다 상당히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사고 방식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전 이번에 그거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랬을까. 다음 방송 언제 같이 만나세요? 내일요. 한마디 좀 하시고 왜 그러셨냐고 좀 물어봐 주시고요. 네, 제가 꼭 물어보고 인터뷰까지 딸까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뉴스쇼 애청자들의 질문입니다. 이거 대신 좀 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정. 지난주에 못해서 우리가 밀린 재판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던 재판정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선 변호사 관련된 거 오늘 들어갑니다. 오늘 내용은요. 지금도 국선 변호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 때만이 아니라 형사 조사를 받을 때라고 수사를 받을 때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나요? 체포된 다음에 체포 직후 구속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선 변호인 제도는 구속된 이후의 피의자 아니면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피고인입니다. 예. 거기까지 대상이 되는데 한 군데가 빠졌죠. 체포된 후. 체포되고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하잖아요. 예. 체포된 피의자, 중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피의자가 구속되기 직전 이 48시간이 어찌 보면 피의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간에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입니다. 자, 체포되자마자부터 국선 변호인을 붙여줘야 될 것이냐? 그것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주제입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네. 지금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법무부에서 지금 입법 예고까지 한 상황이고요. 사실 제가 대한변협에 있을 때 이걸 추진했었어요. 아, 노 변호사님이? 그럼 네.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어떤 네. 입장이십니까?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 국선 변호인 제도를 가지고도 사실 말이 많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 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일반 물론 저같이 사선 변호사들은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사건이 안 와서. 그렇지만 그 국선 변호사님이 상당히 열심히들 하세요. 그래서 게다가 오랫동안 그 일만 전문으로 하시니까 되게 전문적이어서 예. 오히려 피고인들이나 피의자는 안 하죠. 피고인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찬성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형사 단계에서부터 다 이걸 확대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으나 예. 안 됐었던 것이 예. 그럼 비용을 누가 대고 어떻게 제도할 것이냐 이게 문제였는데 이번에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법무부 주관으로 정부에서 한다니까 예. 일단은 찬성입니다. 제도 자체는 다만
다만 그 운영 방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신중하게 돼야 된다는 입장. 취지 자체는 찬성이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걸 고려했을 많아요. 때 네. 지금의 입법 예고 사항으로는 이거는 안 네네. 된다 쪽을 네. 선택하셨어요. 백 변호사님. 사실 원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는데 확 반대를 해주셔야 되는데. 확 반대라고 우리, 생각하고 가죠. 네, 네, 제가 임의로. 그러니까 네.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이제 함정이 기사 제목이에요. 아니 조두순 같은 사람에게도 체포됐을 때 변호사를 붙여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더라고요. 아, 네. 이제 그렇게 나면 예. 대부분의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 얘기 듣고 지금 번쩍 귀가 뜨셨을 거예요. 야.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라에서 변호사를 붙여줘? 우리 세금으로?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헌법 제12조 4항 보면 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행 국선 변호인 제도는 예. 구속된 피의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체포해서 그 구속되는 그 48시간 안에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예, 지금까지. 예, 예, 예. 그렇다면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예. 누구는 돈이 있어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48시간을 버티는데 예. 누군가는 그러니까 중범죄라는 게 우리는 지금 중범죄를 저질러서 유죄로 확정된 사람이 아니고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아서 체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못 받는 사람에겐 그건 당연히 정부에서 국선 변호인 제도 유사한 공공변호사제도를 유지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백변 뭐 찬성 이런 식으로 보내 국선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세금으로 아니 이렇게까지 48시간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노변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죠. 아, 유 변호사님. 네네. 그러니까 내가 네. 가난해서 변호사를 살 돈은 없는데 아주 뭐 살인죄 현장에서 우연히 잘못 걸려가지고 살인 혐의를 받게 돼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장 누군가 조력을 해줘야 되는데 변호사를 구할 돈은 없고 이런 경우를 억울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국선 변호사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어. 네, 그래서 사실은 국선 변호인이 없으면 근데 반대시라면서요. 네. 제가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아니 당연히 도와줘야죠. 변호사가 아, 네. 도와주라고. 근데 왜 반대세요? 건데. 근데 왜? 문제는 국선 변호사를 정부 주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요. 예. 아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건데 어차피 당신 부인해도 안 되니까 빨리 그냥 인정하고 우리 양형에서 해결합시다. 우리 봐달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 실질적으로 대변하고 네. 싸워주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대강 싸웠긴 싸웠는데 대강 싸워주고. 합의를 보라고. 네. 어차피 네가 열심히 싸워도 안 되니까. 그리고 나도 사실 피곤하다. 어허. 이런 생각으로.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해보니까 예. 국선 변호인은 현재 제도를 생각해 본다면 법원에서 사실은 소속을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부마다 혹은 한 단독마다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국선 변호인이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줘야지 유지가 되는 건데 네. 국선 변호인들이 만약에 그 재판부에 잘못 보이게 되면 사실은 다시 안 돼요, 계약이. 아. 그러다 보니까 국선 변호인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 예. 예전에는 8년 동안 보장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져서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판사 마음이라는 거야. 판사가 보기에 얘는 좀 문제가 심해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판사는 솔직히 말하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딱 들어놓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사건이 워낙 많고 예. 판사가 보기엔 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아예 그냥 뻔한데 왜 자꾸 저렇게 절차적으로 날 불편하게 하지? 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이 피고인만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대충 합의하고 가자라고.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예. 유죄를 인정하되 내가 예. 유죄 인정했다는 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알려서 조금 형을 깎아주는 쪽으로 한번 갑시다. 이렇게 자. 전략이 가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이 별로 없다.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청취자분들한테 위험해요. 그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 예. 네, 위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포괄적인 국선 변호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좀 지적을 네, 하신 맞아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필요한 건 예. 그러니까 정말 그냥 아유 내가 예를 들어 살인 현장에서 살인 그 현장에 체포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억울한 사람이요. 예. 억울한 사람 입장에서 무죄를 다퉈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는 예, 예. 그럴 때 예외적으로 도와주자는 취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체포되고 구속 직전까지 48시간을 도와줄 변호사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쪽으로 가야지. 예. 아 원래 국선 변호인들은 그냥 가서 저기 아, 제도 자체가 좀 그래요라고 가면 그렇게 그걸로 아니고. 아.
그러니까 옛날에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과거사위에서 다시 다루는 사건. 그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예. 그다음에 과거에 또 잘못돼서 재심으로 또 나왔던 약초노거리 사건 같은 예. 경우 보면요. 그때 그냥 힘없고 뭐 그런 그냥 동네 청년들이 경찰한테 처음에 체포돼서 48시간 동안 뭐 그때는 뭐 고문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 48시간을 변호사 없이 이렇게 버티다가 엉뚱하게 자백을 하고 자백을 했다가 몇십 년씩 형을 선고받아요. 48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48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백할 사람이 어차피 그때 자백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조두순이어도 아니 제가 지금 조두순 같은 사람이어도 아니 그러니까 그 자꾸 이렇게 저 자극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아니 지금 청취자 문자가 오는 대로 네. 제가 읽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이 48시간 안에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다 때문에. 특히 돈 없이 힘없고 약한 네, 사람 같은 네. 경우에는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48시간 안에. 그런 경우에 나라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아, 이게요? 네, 대선 공약입니다. 오케이. 자, 노 변호사님. 아니 다 맞다니까요.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다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돼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나라 슈퍼 뭐 이런 문제에서 재심으로 지금 우리가 무기수 문제도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네. 그 변호사님들이 지금 국산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변호사들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동안의 재판이 잘못 진행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하려면 하나만 하다 그 말씀을 그,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같이 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괜찮지만 예. 그게 완전히 하나만 은 아니지만 예, 이게 예. 잘못 흘러갈 수 있다. 그 예컨대 예전에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도요. 예. 변호사가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 그런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가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는 없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 없기 때문에 그들도 다 변호사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해갖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하. 그와 마찬가지 로 피의자 단계, 그러니까 재판 단계까지 넘어가기 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나 경찰이죠 보통 48시간 예, 예. 경찰에 변호사들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원하면 그들을 사실은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겠느냐 생각해 봐야죠. 자, 오늘 앞에 뭐 인보사 얘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조금 재판장 시간이 줄어들어서 맨날 줄어드는 것 같아요. 끝에 가는 코너가 항상 불리해요. 중요한 거 하나만 짚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얼마나 됩니까? 예산은 꽤 많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국선 변호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현재 국선 변호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450억 정도가 되는데 예. 이제 형사 공공 변호인을 도입하면 예. 그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일단 이거는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최대 뭐 9천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9천억까지 들어갈 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지금 현재 운영되는 국선 변호인의 돈은요. 원래 법원에 내는 공탁금의 이자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돈이 예. 점점 없어져요. 자, 오늘의 결과 76대 24%로 신중한 게 맞는데요. 신중한 게 맞아요, 여러분. 도입 48시간도 마저 하자 쪽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48시간이라고 하니까 네. 더 좀 이것도 해 주자라는 쪽의 의견이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도 있는데. 아, 참. 일단 여기까지 듣고 네. 요 이야기 다음번 시작하면서 한 번 더 노 변호사님 네. 못 하신 얘기 하세요. 네, 좀 하게 해 주세요. 저는 너무 기회가 적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